네, 이번 시간에는 16단원에 있는 반짝이는 영상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만들어져 있는 SWF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상단에서 자, 오픈을 눌러서 자, 우리 예제 파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차시가 되겠습니다. 자, 16차시 첫 번째 스위치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눌러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비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지금 이 영상이 만들어진 그 무비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560이 410이네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무비 사이즈하고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절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자, 이 부분에 눈을 감겨도 되고요. 눈을 감기지 않고 자물쇠만 자, 이렇게 좀 잠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별을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 여기 그 툴박스에서 자, 원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도형을 클릭을 해주시고 자, 여기 별을 위치시키고자 하는 위치나 아니면은 아무 위치나 하여튼 동그랗게 자, 별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정원을 그릴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똑바른 정원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좀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정원으로 그려진, 자, 이 원에 대해서 솔리드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지정을 하고, 자, 그라디언트의 종류로는 여기에 라이너가 있고, 레이디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라이너는 이제 선방향. 으로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고, 자, 요거 레이디얼은 이제 그 안쪽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그라디언트를 선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레이디얼을 선택하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니까 여기가 검정이고 검정부터 시작해서 자, 이쪽으로 흰색이 보여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 검정 부분 포인트 막대를 클릭하셔서, 자, 검정 부분을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다시 한번, 자, 여기 이쪽 부분을 또 클릭하셔서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적당히 자 막대를 움직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쯤에 또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는 알파를 50으로 설정하고 엔터. 다시 한번 맨 끝에도 알파 값을 50으로 설정하고 엔터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부분으로는 이제 흰색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알파가 적용된 흰 색깔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별이 하나, 원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 이제는, 얘를 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그 트랜스폼 패널에서 너비 값을, 3 정도로 조절을 해서 너비만 3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납작해졌잖아요. 그렇죠? 납작해진 상태로 지금 만든 이 스위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카피 오브젝트, 마우스 오른쪽 패스트 인 플레이스 있던 자리 그대로 붙여 넣어 주시고, 자 이번에는 위쪽으로 올라온 붙여 넣은 스위프에 대해서 자 우리 자, 로테이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를 조절해서 로테이션 시킬 건데요. 트랜스폼 패널에서 90도 각도로 자,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자, 이런 십자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엔 두 개의 스위프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핑, 그룹 에즈 스위프 하나의 스위프로 자,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겹쳐진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번에는 삭제하면 안 되세요. 자, 아니오를 눌러서 삭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 스위프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오브젝트. 다시 마우스 오른쪽 패스트 인 플레이스. 자, 지금, 붙여넣기 한이 스위프에 대해서, 자, 각도를 돌리는데 45도 각도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졌나요? 자, 이렇게 돌려주시고 나서, 이제는 이 돌아간 그 스위프에 대해서, 이 돌아간 그 별의 스위프에 대해서, 자, 스케일을 조절을 하는데, 자, 여기, 아래쪽, 각도를 조절하던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X 스케일, Y 스케일, 여기에서, 자, 스케일 값을, 자, 80으로 지정하고, Y도 80으로 지정해서, 자,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작아지는, 별을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별이 만들어진 거죠. 자, 두 개의 스위프를 다시 선택하시고, 이제는 하나의 스위프로 다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핑, 그룹 에즈 스위프.
하나에 별 세이프로 고 아니오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을 하나 만드셨어요. 자, 이 별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얘가 깜빡깜빡 이렇게 움직이는 별처럼 깜빡이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자, 얘를 그 별처럼 움직여주는 애가 있는데요. 걔가 뭐냐면은 자, 1번 프레임에서 자, 여기 1번 프레임에서 Add Effect를 누르시면 이제 Core Effect라고 하는 곳에 Transform이라고 하는 이펙트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Transform, 자, Transform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펙트 패널에 대한 설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이펙트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자, 이펙트 패널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이펙트 패널이 열렸을 때 자, 우리 Transform에 대한 이펙트 패널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Start, Middle, End 다 체크를 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스케일을 변경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스케일의 이 중간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스타트 스케일은 얘가 조금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스케일이 원래 100%예요. 그런데 여기 스케일을 50으로 맞춰서 맨 처음에는 스케일이 작아지고 중간에서는 얘가 100%로 커져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스케일이 50으로 줄어들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누르면 플레이를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이 잘안 되네요. 제가 컨트롤 T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반짝반짝. 말하자면 처음엔 작았다가 커졌다가 작았다가 커졌다가 그래서 처음에 작은 건 이제 50%로 줄어들고 자 커지는 건100% 다시 작아지고 자 이렇게 스케일 값을 조절해서 별을 표현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별을 하나 만들었으면 자 이제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얘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죠. 마우스 오른쪽 카피 오브젝트 마우스 오른쪽 패스트 인 플레이스 하시고 자 위치를 자 원하는 위치 또 갖다 놓으시고 자 여기에 그 스케일 값을 조금 이쪽에서 트랜스폼 패널에서 조금 줄여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80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세이프에 대한 스케일을 좀 줄여주시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T를 눌러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깜빡이는 별을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차를 좀 줘보도록 할까요? 여기 그네 여기 얘가 조금 나중에 보여줬으면 하면은 이쪽 그 트랜스폼 패널에서 시간차를 조금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별을 표현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잘 처리가 되셨나요?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고요. 자, 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 16차 시에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번에는 그 별똥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별똥별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별똥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똥별은요, 여기 원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일단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좀 약간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 이거 그라데이션이 지금 적용이 자연적으로 되었네요. 자, 여기 그 라인은 없음으로 좀 처리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그냥 납작하게 처리를 해주시고 사이즈 줄여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불덩별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작게 좀 처리를 하시고 얘를 약간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좀 돌려서 돌려주시고 사이즈 더 줄여주시고. 이렇게 맞춘 다음에, 자, 여기에서 좀 떨어지는 별을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별똥별이 떨어지는 효과. 자, 그래서 지금 만든, 자, 여기 별똥별을, 30프레임, 자, 여기 더블클릭하신 다음에, 얘가 30프레임에서는, 조금 확대를 하고요. 너무 줄여줬더니, 자, 30프레임에서는, 얘가, 이쪽으로 좀 떨어져야죠. 이렇게 떨어지는 효과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야 되죠? 사라져야 되죠. 그래서 이펙트 패널에서 여기 알파를 주는데 페이드 2를 설정하신 다음에 알파를 0으로 설정하고
다시 한번 컨트롤 T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별똥별이 떨어지는 효과까지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자, 16차에서 6차 시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그 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이 올라가는 것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